안녕하십니까. 목회단의 원장 성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측두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두근은 이 측두근 위쪽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근육인데요. 측두근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TP가 4개가 있는데 보면 이빨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통증이 방산이 되는데요. 사실 뭐 이빨 쪽에 통증이 느끼거나 하면 우리 한의원이 와서 뭐 저희가 측두근이 다쳤습니까? 이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이빨이 아픈 분들은 거의 다 치과를 가시고요. 이 측두근 쪽에서 오는 통증을 만드는 게 주로 많은 게 스트레스인데요. 저희는 일단 턱관절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측두근을 통증을 TP를 칠 것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팀인지 좌팀인지 팀이 있는 쪽에 많이 사용해서 많이 충격이 오는 쪽. 이 그러니까 많이 편측으로 저작을 시게 되면 이 만디불에 있는 이 만디불이 이 집에 해당되는 측두근으로 계속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에 해당되는 측두근에도 충격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팀이 있는 쪽에서 측두근 쪽에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TP는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해서 담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TP를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자 어금니를 꽉 깨물고 긴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측두부 쪽에 측두통이 온다는 얘기는 화병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기 혈관성 두통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계속 뛰는 것도 느껴지고 두통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턱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측두근 쪽에 두통과 이런 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측두부 쪽에 있는 측두근을 치료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태양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태양열을 자침을 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다른 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하게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 특관절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측두근을 치료를 할 때 보면 이 UTM이라고 하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측두근을 보조적으로 치료를 해 주셔야지 나머지 잔여 통증이 조금 더 빨리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측두근 TP는 되게 쉽습니다. 저희들 침을 쓰는 경우에는 이 TP를 제거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고 이 측두근을 치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게 우팀인지 좌팀인지 팀이 있는 턱관절 쪽에서 부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교근과 외익상근을 먼저 치료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측두근을 겸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통증이 조금 더 빨리 제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이드를 해주는 이 측두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옆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TP를 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누르시고.